안녕하세요. 이상로의 텐텐베거입니다. 와, 오늘 이상로 파트너와 시장 분석해 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아, 반등이 하루를 못 가는 시장입니다. 지금 코스피는 1.26%, 코스닥은 2.48% 빠지고 있는데요. 올해 코스피가 2,225포인트로 시작을 했는데요. 올 한해 상승률을 두 달 만에 거의 다 반납을 하고 현재는 2,280선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참 가을은 추수의 계절이어야 하는데 참 쉽지가 않습니다. 오히려 반대가 된 상황이네요. 네, 뭐 외국인들 추수를 한 거죠. 아, 외국인들 네. 추수를 한 거고 이제 우리는 이제 그 추수에 대한 타이밍이 늦어져 버리는 거고 그냥 미리 다 걷어간 것 같습니다. 뭐 지금 현재 시장에 대한 부분 자체에서 우리가 한번 냉정하게 판단해봐야 되는 것이 우리가 이제 10월 달 계속 말씀드렸던 내용 중에 한 개가 이제 대형주에 대한 부분, 우리가 조금 큰 종목군들에 대한 신고가 매매는 최대한 자제할 필요가 있다라는 얘기를 드렸던 것도 이 대형주를 매매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조금은 긴 호흡으로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말 그대로 이제 이 대형주에 대한 부분 자체에서는 외국인들에 대한 지분율이 높기 때문에 외국인들이 매도를 함에 있어 가지고 대형주에 대한 주가 상승은 대단히 어려운 그런 상황이 연출될 수밖에 없고 우리나라 지배구조상 기관이 아무리 매수를 하더라도 결국에는 이제 개별주에 대한 상승은 이끌 수 있겠지만 결국 지수에 대한 상승을 이끌기에는 대단히 어려운 것이 국내 증시의 현실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최근 들어서 이제 외국인들에 대한 매도가 꾸준하게 나타나면서 아무리 기관이 매수를 하더라도 증시에 대한 부분 자체가 탄력을 잃게 되는 그런 양상들이 많이 나타나는데 뭐 앞으로도 이런 부분 자체는 이어질 수밖에 없는 부분이라 봅니다. 그래서 너무 뭐 시장에 대한 등락에 대해서 힘들어하지 마시고 조금 더 긴 시간을 보면 차라리 좀 더 저렴한 가격대까지 왔다라는 부분으로 또 해석할 수 있거든요. 앞서서 우리 권미정 앵커가 얘기했던 대로 2250포인트가 2023년도 처음의 시작에 대한 시가 자리였다면 오히려 이제 현재는 그 가격대까지 내려왔기 때문에 좀 더 대형주는 저가 분할 매수로 모아갈 수 있는 구간이라고 보고 대신에 이제 개별주는 꾸준히 말씀드리는 대로 트레이딩 관점에 대한 부분으로 접근하시는 전략. 그래서 이런 양극화 전략이 필요하다라는 말씀 다시 한 번 더 드리고 싶습니다. 네, 투트랙 전략을 가져가야 할 때다 말씀해 주셨습니다. 첫 번째 체크 포인트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이팔 전쟁 지산전이 본격화한다는 소식에 금값이 지난 5월 이후 다시 한번 1온스당 2,000달러를 넘어섰습니다. 몽골에서 금 자원 개발 중인 엘컴텍 그리고 한국 금거래소를 보유 중인 IT센이 오늘 강세를 보이는데요. 이 두 종목에 대한 전략은 좀 어떻게 가져가면 될까요? 네, 뭐 금값 관련주 사실 이제 이 국제 금값과 국내 금값은 사실 유사하게 움직이는 듯 하나 괴리가 항상 따르거든요. 왜냐하면 국내에서 금을 유통하는 곳이 이제 종로 쪽에서 유통이 전국적으로 다 됩니다. 그렇다 보니까 조금 차이가 있는데 그럼에도 이제 불구하고 일단 국제 금값에 대한 흐름 자체는 따라갈 수밖에 없는 상황을 감안을 해야 되는 거고 우리가 이제 불과 5년 전, 뭐 4년 전만 하더라도 우리가 순금 한 돈짜리 반지 하나, 돌반지 같은 거 맞추면 한 20만 원, 23만 원 정도 했거든요. 근데 최근에 이제 맞추면 한 36만 원, 40만 원 정도 합니다. 그 정도로 이제 반돈 반지도 유행이다 이런 얘기도 많은데 그만큼 이제 금 관련된 기업들 하면 딱 두 가지 기업이 가장 먼저 나타나게 됩니다. 우선 이제 엘컴텍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엘컴텍이 오늘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몽골에 광구 탐사권을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 자체가 지금 현재에 대한 반등을 이끌고 있는 모습이라 봐야 될 것 같고 그것만 이제 결국 안전자산에 대한 부분이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앞으로에 대한 이슈도 이어질 수 있는데 대신 이런 종목군들이 급등락이 대단히 나타납니다. 그래서 우리 추격 매수보다는 오히려 주가가 하락했을 때 그때 한번 다음으로는 전략으로 말씀드리겠고 자 IT센 같은 경우에 시가총액 700에 채 안 되는 상황입니다. 물론 유지보수 관리 SI 업체라고 보셔야 되는 거고 다만 지금 현재 이슈가 되는 것은 한국 금거래소에 대한 지분을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이슈가 되는 거거든요. 그냥 지금 현재 이 IT센 같은 경우 조금 긴 흐름으로 보신다면 이제 바닥에서 두 번 상승 나왔어요. 그러면 좀 더 추가적인 상승 가능성을 좀 더 높게 판단할 수 있는 자리다라는 말씀까지 드리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두 번째 체크포인트 넘어가겠습니다. LG생건과 아모레퍼시픽 같은 대형 화장품주는 어닝 쇼크를 발표했지만 이 화장품 가격 인상 소식이 들리면서 주가는 상승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11월 11일 한국에서는 빼빼로 데이인데요. 중국에서는 광군제죠. 광군제 시즌에는 무엇보다 화장품주의 주가가 강했기 때문에 이런 일정 모멘텀까지 뒷받쳐주는데 화장품주 전략은요?
네, 떡집에서는 우리가 또 가래떡데이라고 하기도 합니다. 네, 뭐, 가래떡데이기도 하고. 네, 뭐 여러 가지에 대한 얘기들이 많은 11월 11일입니다. 그래서 솔로들의 축제 광고제인데 오늘 시장에서는 중국 소비 관련된 기업들이 대부분 다 들썩거리는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고 우선 이제 마녀 공장부터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마녀 공장이 점유율이 높아서 올라간다기 보기보다는 좀 더 가볍기 때문에 쉽게 올라가는 그런 움직임을 나타내고 있다라고 우리가 판단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급등에 쫓아가는 흐름보다는 오히려 바닥권에서 움직일 수 있는 화장품주를 좀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 아니면 또는 OEM이나 ODM 관련된 기업들에 대한 움직임을 좀 눈여겨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 코스맥스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코스맥스 같은 경우에도 월봉상에서 보면 전고점 부근까지 지금 추라이가 나오고 있는 과정이거든요. 이 정도 올렸으면 주가가 쉽게 빠지지 않는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안정적인 운영을 하시는 분들은 이 코스맥스에 대한 부분도 함께 눈여겨보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바닥권에 움직일 수 있는 종목군들이 이제 코리아나나 한국 화장품 같은 기업들이 최근에 이제 상당히 주가가 하락을 했던 자리들입니다. 항상 보면 이제 테마성을 움직일 때 이런 종목군들이 움직이거든요. 그래서 함께 눈여겨보시면 좋겠다. 사실 이제 우리가 이런 화장품주들은 실적이 동반돼서 가는 것은 아닙니다. 그만큼 중국 내 매출 10위권 안에 국내 기업들이 하나도 없습니다, 지금. 그 정도로 기대감을 좀 더 가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추격 매수보다는 트레이딩 관점으로 좀 더 빠져있는 종목군들을 공격하는 전략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마지막 체크 포인트입니다. 확실히 연말 쇼핑 시즌이 가까워지면서 소비주들이 좀 강한 모습입니다. 오늘은 의류주도 좀 강한데 코멘트 해주신다면요. 네, 근데 이 소비주들 안에서도 이제 내수 소비보다는 이제 해외 이제 수출에 대한 물량이 많은 기업들이 현재 이런 의류주들이 강세를 좀 보인다고 봐야 될 것 같은데 자 오늘 시장에서 영업무역이 오늘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뭐 영업무역 노스페이스로 유명하지만 또 파타고니아 이런 것들도 해외 브랜드거든요. 그래서 그에 따른 기대감 자체가 자리를 잡고 있다고 봐야 될 것 같고 자 저희가 이제 추천해드린 기업은 이제 감성 코퍼레이션이라는 기업인데 감성 코퍼레이션 자 현빈 모델을 채용하고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만큼 우리가 연말에 대한 기대감이 현재 주가에 대해서 기대감으로 주가에 대한 상승을 나타나고 있다는 점 그래서 전고점까지에 대한 상승을 좀 더 기대해 볼 수 있는 자리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오늘 살펴볼 종목은 의류 관련주 좀 더 자세히 살펴보자 들고 오셨네요. 네, 그전에 이제 우리 파마 리서치 말씀드렸던 종목인데 이 파마리서치가 오늘 다시 한 번 더 의료기기 관련된 기업들이 반등을 좀 나타내고 있는데 중국 관련된 소비에서 틈새 시장을 좀 볼 수 있는 것이 이런 의료기기 관련된 기업들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런 파마리서치에 대한 상승 나온 눈여겨보시면 좋을 것 같고 자 그리고 이제 의류주 한번 같이 보신다면 우리가 지금 이제 일반적인 의류주 안에서도 좀 수출 물량이 나오는 기업들 위주로 좀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우선은 이제 코엘 패션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 홈쇼핑 돌리다 보면 우리가 언더웨어 브랜드 많이 나옵니다. 그런 언더웨어 브랜드에 대한 브랜드 판권을 사가지고 이제 판매하는 기업이 이제 코엘 패션이라 보시면 되고, 자 이제 국동은 과거에 이제 이재용 회장이 언더아머를 즐겨 입는다라는 이슈가 되면서 한번 크게 올랐던 기업입니다. 그래서 나이키나 언더아머 관련돼서 또 OEM을 납품하는 기업 정도 알고 계시면 되고요. 이제 태평양 물산은 이제 우리가 오리털이나 거위털 생산업체죠. 자 다음 그림도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골프웨어 관련해 가지고 이제 FNF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이제 테일러메이드 관련해서 과거에 지분 인수를 했던 이력이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코롱인더 그리고 한섬. 자 한섬은 이제 타미힐 피거 브랜드 다들 아실 거고 그 휠러홀딩스 같은 게 타이틀리스트가 꽤 비싼 브랜드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 그리고 이제 크리스 앱 FNC 같은 경우에는 이제 핑이라든지 팬텀 브랜드를 또 보유하고 있는 기업 그렇게.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네, 오늘의 원픽 바로 공개해 주시죠. 자, 이 중에서 오늘은 한세시럽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한세시럽 같은 경우에는 ODM이나 OEM 관련된 부분 자체에서 대부분에 대한 수출 물량을 담당하고 있는 기업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최근에 이제 미국 소매 판매에 대한 부분 자체가 예상치보다는 상회하는 결과가 나타났습니다. 그만큼 소비가 회복되고 있다는 부분이 미국 내에서 나타나고 있다고 볼 수 있는데 그에 따른 부분 자체에서 의료 매출에 대한 기대감이 작용하고 있는 부분이고 자 중국이 11월 11일이 광군제라면 미국은 11월 24일이 블랙 프라이데이입니다. 그만큼 큰 소비에 대한 기대감을 가질 수 있는 여건이기 때문에 그 기대감이 좀 더 이어지지 않을까. 그리고 한세시럽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이제 갭이라든지 폴로, 그리고 이제 자라, 월마트, 그리고 캘빈 클라인의 또 납품이 이루어지는 기업이다 보니까 그에 따른 미국 내 수출 호조를 좀 더
중요하게 지켜보자라는 말씀까지 함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1차적인 목표가를 잡아본다면 25,500원, 그리고 손절가는 21,300원 제시해 드리겠습니다. 네, 오늘의 원픽은 한세 실업입니다. 말씀 고맙습니다.